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홍강은 그 당리창과 야바사화한테 이 돈을 마구마구 퍼부어서 마음속 빼앗아 냈었는데 그러면 그냥 이놈들이 사람이 좋아서 이런 거였을까요? 그럴리가요. 이 세상에 어디에 그러한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? 이제 슬슬 이놈들을 써먹어야겠죠. 그러던 어느 날 홍강은 당리창한테 묻는데 당리창아 내 요 며칠 동안 말이다 장춘으로 일보러 다녀와야겠는데 어떻게 함께 가볼래? 이제 하빈 아가씨들 지겹잖아. 어? 가서 장춘의 아가씨들 가도 철석철석 해봐야 하지 않겠냐. 그러자 동서가 가자면 가야지 여부가 있겠어. 중국에서는 한 여자를 철석철석이 두 남자의 관계도 동서라고 부르는데 어? 근데 그 너희 조직이 강바즈 외나한테는 물어보고 이 정가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자 됐거든요. 나 이 천하의 당리창을 관리할 수 있는 놈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. 알았니? 내가 간다면 가는 거야. 네, 사실이 그러했었는데 비록 당리창이 외난이 부하이긴 하였지만 이놈들은 워낙에 아래위가 없었으니 말입니다. 당리창이 열받으면 그 쪼 외난도 개고소고 막 욕해야 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화는 조직에 들어오기 전에 당리창을 칼 몇 방을 먹였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 둘이 너무나도 친했었고 형님에 형님에 하며 따라 다닌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사화와 당리창은 어떻게 되어 이렇게까지 친하게 된 거였을까요? 사화는 헤헤거리면서 맨날 자랑질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뭐니뭐니 해도 나 사화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당리창 형님밖에 없다. 맨날 나한테 옷도 사주고 형님이 내한테 대여섯 벌을 사주게 되면 내는 그냥 형님한테 한 벌만 사줘도 되거든. 우리 당리창 형님 짱! 그러자 외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그 당리창 그놈이 너를 먹이는 거다 사화야. 그놈이 너를 사주는 거는 어디서 쓰레기 같은 난닝구의 팬티에 뭐 양말에 다 합해봤자 32엔밖에 더 하겠냐? 그 쓰레기들을 사주고는 너한테서 이 받아먹는 게 뭐야? 요번에 구매한 저 당리창이 가죽 자켓 사화 너희 돈으로 산 거 맞지? 딱 봐도 저거 2천 위에는 돼 보이는데 그래도 좋냐? 네, 바보가 그러한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? 바보들은 이 가격보다도 자신이 눈에 더 확실하게 보이는 개수가 더 많은 걸 좋아한다는데 너희들은 모른다. 그래도 우리 당리창 형님이 최고다 최고. 그러자 곁에서 이 당리창이 우쭐해 나는데 외나나 내 사화와 야바를 데리고 저 며칠 동안 장춘으로 좀 다녀온다. 너 그런 줄로 알아라. 에? 갑자기 뭔 장춘? 너 그쪽에 아는 사람이나 있냐? 그러자 다름이 아니라 홍강이 있잖냐. 장춘에 볼 일이 있다고 함께 가보자네. 왜 나는 답답해 나는데 당리창아 너가 뭔 일을 볼 줄 아니? 어? 이놈은 맨날 먹고 싸고 싸움박질하는 일밖에 더 할 줄 아는 게 있니? 그놈은 이를 이용하여서 보디가드로 쓰려는 거잖아. 하지만 그래도 이 당리창이 똥꼬집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?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이 외난이 어떻게 그걸 끝까지 뜯어 말려내냐고요. 그렇게 다음날 이 세 명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먼 길 여행을 떠난다고 아주 신나 있어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는 짱쥔이 한마디 하는데 뭐야 너희들 지금 그 꼬라지도 지금 출발하려고? 야야 어디 가서 우리 조직이 망신을 시키지 말고 자 빨리 가서 샤워하고 내가 주는 거 입고 나가라. 외난 일당들 중에서 류수왕을 빼고 그나마 깔끔하게 잘 차려입는 게 바로 이 짱쥔이라고 하는데 짱쥔은 자신이 옷 몇 가지를 놈들한테 입혀줘서 그나마 멀쩡하게 만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. 이 아지트에서 척 내려와서는 홍강이 보낸 벤츠에 척 앉아서 출발을 하는데 홍강은 벤츠 세대로 출발하였었는데 홍강 쪽에 6명이 부하를 데리고 이 당리창 사화 야바까지 총 9명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홍강은 왜서 지금 장춘으로 가는 걸까요? 왜냐면 이놈은 이제 흥룡강성을 넘어서 곁에 길림성이 장춘시에까지 이 약을 공급하려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. 장춘에서 제일 큰 거래처가 있는데 가서 거래를 하려고 찾아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서 당리창을 데려왔냐고요? 네,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고 할까요? 제가 아직 장춘이 흑사회에 관해서는 깊게 안 했었는데 전에 량쉬동을 잠깐 하였지만 이 량쉬동을 빼고 또 엄청난 대건달들이 있거든요.
하여 이러한 깡패 조폭들 앞에서는 같은 깡패 조폭인 쩌웨나 일당이 멘즈가 더 통할 게 아니겠습니까? 하얼빈에 마야왕 훈강이 있는 것처럼 이곳 장춘에도 마야왕이 따로 있었는데 장춘의 마야왕은 성씨가 뚜가인 것만 밝혀졌고 그의 마약 조직 이름이 뚜러머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이 뚜러머니 조직 또한 엄청난 세력이었었는데 98년도에 경찰들이 잡혀서 총살 맞은 것만 해도 무려 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중국 국내에서 중국인 마약 사범들도 무조건 총살이긴 하지만 외국인조차도 가차없이 그냥 사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. 그 중에는 한국인도 있는데 이 중국에서 마약을 팔다가 사형을 집행받은 한국인도 엄청 많은데 올해인 2023년에도 한국인 한 명이 이 마약 5kg를 팔다가 잡혀서 사형을 집행받았다고 합니다. 네,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한 마약 사범도 이 한국 정부에서는 보호를 해주려고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 한국으로 인도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거절하고 다짜고짜 사형을 집행해버렸다고 하는데 지금껏 한국인이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하다가 이 잡혀서 사형을 집행받은 건 총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 마약은 하지 마세요. 특히 그 중국에서는 절대로 말입니다. 이 진짜로 무조건 죽이거든요. 하여 이러한 장춘이 대마약 사범 뚜러먼을 이 훈강이 만나러 찾아온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. 지금 이곳 장춘시 흑사회 바닥이 상황에 대해서 이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1996년도의 장춘시 흑사회 강바즈는 바로 이 순스젠이라고 합니다. 이놈도 참으로 수많은 강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대흑사회인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순스젠이 이야기가 그 쩌웨나니 이야기보다도 더 재미있고 스릴이 넘친다고 하는데 나중에 쩌웨나 이야기가 끝나고 조폭시대 시리즈도 끝난 뒤 한 제작해볼까 계획 중입니다. 그때 이 순스젠 이야기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대흑사회 순스젠이 세력이 제일 세고 이 두 번째로는 바로 전에 제가 다루었었던 량쉬뚱인데 그리고 세 번째로 세력이 센 놈이 바로 요번 이야기에서 나오는 위용칭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위용칭은 넘버3였었지만 나중에 점점 더 기어오르면서 량쉬뚱보다도 더 잘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러자 빡쳐날 량쉬뚱이 그 위용칭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는 다 나중의 일인데 또한 얼도의 허중시의 위창하이 등 수많은 조폭 무리들이 이 살판치고 다녔었고 그 장춘이 흑사회 또한 웬만큼 복잡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었었기에 홍강은 당리창 일당을 끌어들인 거라고 합니다. 그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는 장춘 기차역이 춘이 호텔이란 곳이었다는데 네, 그 대호텔이 스위트룸에는 바로 장춘이 마야왕 뚜러먼 일당 10명이 이 안에 앉아서 척 담배질을 앉아 해대는데 하지만 지금 이 안에 10명이나 있었지만 인기척이 하나 없이 조용했다고 합니다. 조금만 있으면 이 한 차례 큰 거래가 있겠는데 비록 맨날 해오는 짓이지만 그래도 손에 땀이 흠뻑 젖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이 똑똑 두드리자 누구요? 라고 묻는데 그 우리 하얼빈에서 왔어. 이는 그들이 암호인데 이 문이 척 열리자 홍강과 뚜러먼 이 두 대가리는 서로 끌어안으며 하하하 반갑게 인사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자 이는 다 내 의형제들이여 다들 들어와라. 그렇게 다들 우르르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사실 당리창 야바사화는 이놈들이 뭘 하려고 이렇게 모여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빨리 끝나서 이 장춘의 아가씨들 맛이나 어떠한지를 한 제대로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뚜러먼과 홍강이 부하놈들은 이 다들 멋있게 뒤에 척 서 있는데 당리창 야바사화 이 새놈은 다짜고짜 곁에 침대에 벌러덩 들어눕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살던 놈들이 언제 대호텔 스위트룸이 침대에 누워나 봤겠냐고요. 아마 하면서 글쎄 이 침대 위에서 장난질을 해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것들 대체 뭐 하는 것들이지? 뚜러먼 측이 놈들은 다들 휘둥그레 해 있는데 다 내 의형제들이여 이 하얼빈 강호 바닥에서는 다들 한계 구역을 막고 있는 강바지를 서는 놈들이지 라우뚜야 그래 요즘 장사 잘 되냐? 그러다 뚜러먼은 이 인상을 찌푸리는데 말도 말라야
장사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지. 근데 이 경찰 놈들이 단속이 점점 더 심해져서 언제까지 해먹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. 때는 96년도였었으니 이제 2년 뒤면 이 뚜러먼 일당은 경찰에 잡혀서 총살을 받게 되는데, 중국 경찰들은 깡패 놈들이 뒤는 봐주면서 돈을 받아먹지만 그 마약 사범들은 절대적으로 때려잡는다고 합니다. 저번에 또 내 아지트 한 곳이 털리며 2천만 위엔이 약과 현금들이 다 털렸다. 아이고. 뚜러머니 계속하여 우는 소리 제치자 이 홍강이 달래주는데, 괜찮다. 내 홍강이 있는 이상은 너 물건에 대해서 걱정 말라. 솔직히 물건만 잘 확보된다면 너 한두 달이면 그 돈을 다 다시 벌어들일 수 있잖아. 네, 보셨나요? 뚜러머니 홍강이 밑에서 이 약을 받아 파는 놈이 한 달에 2천만 위엔씩 벌다니요. 그러면 이 윗집의 홍강은 얼마나 벌겠습니까? 그 당시로 놓고 보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몇 마디가 이 기분 좋게 오가고 뚜러머니 손짓을 하는데, 예 형님. 이어 뒤에서 이 부하놈들이 큰 여행용 가방 다섯 개를 앞으로 드르륵 하고 밀고 오는데, 저게 뭐지? 이 침대 위에서 장난질을 해대던 당리창 야바 사화도 휘둥그레해서 그 가방들을 보는데, 이어 홍강이 부하가 그 가방들을 열어보는데 말입니다. 그 안에는 글쎄 이 현금들로 꽉꽉 다 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거는 먼저 계약금으로 500만 위엔이다. 이제 물건이 다 도착하게 되면은 내 잔금을 다 치를게. 500? 곁에서 당리창 야바사화는 입이 떡 벌어지는데, 이는 뭔 돈이 이렇게도 많냐고요. 저번에 100만 위엔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요번에는 또 500만 위엔이란, 뿐만 아니라 이건 그냥 계약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니 이 마약 사범 놈들이 돈을 얼마나 쓸어 담겠는가 보세요 여러분. 자, 그러면 우리 자세한 사업 얘기는 저 안에 들어가서 해볼까? 그렇게 홍강과 뚜러머는 안쪽에 룸으로 들어가서 요 조용하게 의논을 나눴고, 이러한 거는 다른 그 누구도 모르게 하는 비즈니스인데 물건을 어떠한 노선으로 옮기겠는가, 암호는 뭐로 하겠는가, 이러한 거는 이 밑에 놈들이 다 모르게 진행하는 거라고 합니다. 그럼 밑에 놈들이 다 모르면 어떻게 진행되냐고요? 그 한 놈 한 놈씩 다 다른 단계를 하나하나 책임지게 되면서 이놈들은 서로 다 얼굴도 모르는 사이로 쓴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 반시간 동안을 요 룸 안에서 쏙닥쏙닥 의논하더니 문이 척 열리면서 이 두 놈이 글쎄 손까지 척 잡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하하하, 좋았어. 아주 좋았어. 홍강아, 너희는 오랜만에 장춘으로 왔는데 한 제대로 즐겨봐야 하지 않겠니? 오늘 나를 믿고 이 제대로 한 달려보자. 이 장춘의 여자들은 말이다, 다리가 겁나게 길어. 장춘 특색은 여자들이 롱다리라 이 말이지. 하우 하우 알아 알아 알아. 사화와 야바가 또 박수를 막 제쳐대며 좋아하는데, 그렇게 다들 기분 좋게 있는데 쾅쾅쾅쾅 어라,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것들. 순간 다들 바짝 긴장하는데, 누구요? 그러자 잡소리 말고 문 열어라. 빨리 빨리. 그러자 말입니다, 다들 이미 권총들을 빼들고 이 전투 자세에 들어가는데, 이러한 약장사를 하는 놈들은 어차피 잡히게 되면 총살이겠는데 이 판사판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뚜러머니 손을 척 들면서 진정을 시키는데, 그의 생각에는 오늘 이 룸 안에는 약도 없고 이 그냥 현금 500만 위엔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. 이어서 이 문이 안 열리자 밖에서는 안 달아났는데, 그 우리는 경찰이 아니다 이놈들아. 그 안에 뚜러머니 있지. 내는 이거 기차역이 강바스 위용칭이 행동대장 위터다. 응? 위용칭이 행동대장이라고? 그러면 이는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우리 시간을 이틀 전으로 되돌려 보겠는데, 이 뚜러머니 약속 잡은 춘이 대호텔은 바로 이곳 장춘 기차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. 이 기차역 구역을 꽉 틀어잡고 있는 흑사회 강바즈가 바로 이 위용칭이었었는데 이 세력이 엄청났다고 하는데, 혹시 기차역을 차지하고 있는 건달들은 다 그 쪼외난처럼 돼지우리 같은 데서 구질구질하게 사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, 아니 그거 외나니 워낙 돈의 흥취가 많지 않으니 그런 거고, 이 장춘 기차역을 틀어잡은 위용칭은 다른데, 이놈은 그 당시 장춘시 여러 깡패 두목들 중에서도 돈이 제일 많은 놈이었다고 합니다. 환경이 아주 으리으리한 6층짜리 건물을 척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도둑놈들로 그냥 꽉 다 들어찼다고 하는데, 웃기는 거는 위용칭이 이렇게 장춘시 도둑놈들이 왕으로 꽉 틀어잡고 있는데 그의 부친은 장춘시 경찰국 국장이라고 합니다.
합니다. 네, 애비가 경찰교통이 넘버원인데 그 아들놈이 도둑놈들이 넘버원이라네. 사실 위웅칭은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살았었고 이 그의 부친이 암암리에 그를 도와준 거라고 합니다. 하지만 결국 잡히게 되면서 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인데 그날도 위웅칭은 사무실에 앉아서 이 장춘씨 지도를 척 보면서 어느 지역을 먹으면 이 돈이 될까를 연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문이 똑똑 두드리면서 한 부하가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네, 이놈이 바로 위타오였었는데 위용칭, 위타오, 친형제 같죠?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. 이 위타오는 성씨가 원래 위가가 아니었지만 그 위용칭한테 너무나도 충성하고 이 용맹하여서 성씨를 하사한 거라고 하는데 네, 중국에서 이 호적이 성씨까진 바꿀 수가 없고 그냥 부르기를 위타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. 형님, 저 위타오입니다. 그래, 우리 아우, 무슨 일이라도 있냐? 형님, 제가 요 알짜배기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거든요. 요 앞에 충리대 호텔 아시죠? 매밤 둘 어머니가 이곳에서 스위트룸을 빌려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을 접대한다고 합니다. 뭔가 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? 이놈이 우리 구역에서 약을 팔겠다는 게 분명합니다요. 아니, 남이 나와 말해서 그러한 수작을 부리겠으면 이 주인들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? 형님, 제가 가서 그놈들 하지마 이때 가만 위용칭이 말을 끊는데 이놈이 지금 뭘 하니? 너 미쳤어? 에? 왜요? 위타오야, 너가 요즘 좀 잘 나가는 건 알겠지만 왜 하필이면 그 뚜러머는 건드리려 하냐? 우리가 만약 칼총포 속에서 돈을 번다면 이 그놈들을 대가리를 무덤에 파묻고서 먹고 사는 거야. 비록 우리가 인원수가 많다 하지만 그걸 그렇게 따지면 안 돼. 이 시절 위용칭이 밑에는 청룡파와 백호파 이 두 개 파가 있었는데 이 각각 100여 명이 조직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위토라는 놈이 바로 백호파의 행동대장으로서 지금 한참 물이 올라서 세력을 바짝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형님, 그 약쟁이들이 대체 뭔데요? 그놈이 감히 저희 백호파 100여 명의 형제들 멘트를 안 주게 된다면 싹 다 밀어버리면 되잖아요. 이런 거야말로 이 무식하기만 하고 대가리는 텅 비어있는 행동대장이 아니겠습니까? 너희 그 대가리는 장식품이야? 어? 멋으로 달고 다녀? 그렇게 돈이 되고 만만한 거라면 순스씨에는 왜 가만히 있겠니? 어? 그리고 량쉬이동은 뭐 너보다 세력이 안 돼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 하니? 그만 놔둬라. 너 이놈 할 일이 없으면 저 지도나 잘 좀 봐둬. 저 지도 안에 이 돈도 있고 먹을 게가 다 있는 거야. 위웅칭은 이제 더 이상 신경도 안 쓰고 또 획 돌아앉아서 그 벽에 걷어둔 장춘씨 지도를 꼼꼼히 바라보는 거였다고 합니다. 네, 이야말로 두목과 행동대장이 그릇이 차이가 아닐까요? 행동대장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 코앞의 것들만 그냥 두려지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. 위웅칭이 분명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건만 이 위터는 왜서 혼자서 찾아간 거였을까요? 그 아짜아짜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